선수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선수다라고 표현해줬어요. 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스타팅 라인업에도 이름을 많이 올리는 만큼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성현 선수와 나희 선수가 또 하이파이브. 그렇죠. 이제 경기장 들어가면 눈빛부터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자, 송주희 감독이 요즘 등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떨어진 상태일 텐데 거의 2년 만에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돌아온 거라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수비에서 얼마만큼의 안정감으로 이어질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지금. 자, 마가이아가 넣어줬고요. 원투 좋았습니다. 아하. 하지만 리턴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자, 미인 안혜인 화이팅이라고 또 바로 안혜인 선수를 이제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좋았고요. 자,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여민지. 네, 지난 경기에서 또 득점을 올렸었죠. 그렇죠. 여민지 선수가 네, 요즘 폼이 굉장히 좋게 올라온 여민지 선수입니다. 자, 여민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요. 또 톱으로 올라와서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여민지 선수도 거의 톱스타 계열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원정에서 강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원정 전승입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델 패스 올려줬고요. 자, 올라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야, 이런 시간에 바로 앞서 나가네. 원정 팀 경주한 수원. 아하, 지금 네, 세트 플레이에서 지금 여민지 선수의 골로 보이고요. 네, 여민지 네. 선수가 이번에 머리로 장식했습니다. 네, 여민지 선수 최근에 폼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바로 득점 포인트를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측면에서 올라왔고요. 네. 아, 그것을 또 폼 좋은 여민지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원정 전승 경주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올 시즌 뭐 송주희 감독의 플랜대로 굉장한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 2대1이 좋았고요. 박예현 선수 오늘도 이렇게 되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 경기 때 득점을 올렸던 두 선수의 합작이네요. 그렇네요. 네. 지난 경기 두 골에 박예현, 한 골에 여민지. 아, 오늘은 여민지가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여민지 선수가 뭐 이렇게 뭐 신장이 크고 네, 제공권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런 낙하 지점을 잘 찾아주었고 사실 세종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비 자, 김진희가 중앙에 서지현을 봤습니다. 자, 잘 넣어줬어요. 잘 돌려놨어요. 박예현, 오! 아, 네. 자, 지금은 자 김유미 골키퍼가 좀 나와, 네. 네, 김유미 골키퍼가 나와 있는 거 보고 자, 지금 역습을 이어나갑니다. 자, 박예현. 역습 빠르거든요, 지금. 네. 네. 자, 나희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나희. 중앙을 봤습니다. 박예현, 그대로, 그대로 슛! 네. 아하. 지금은 힘이 질리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희 골키퍼가 지금은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바로 뿌려줬습니다. 자, 앞선 나희 선수의 이타적인 패스. 네. 야, 오픈 슈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빌드업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종의 역습 기회 이번에도. 자, 자신 있게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자, 잘 뿌려줬습니다만. 네. 아하. 자, 김도현 골키퍼가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와줬어요. 자, 지금 김수진과 마가이아 두 명이나 있었거든요. 아, 잘 뿌려줬어요. 아, 네. 선수가 득점도 올렸고, 네,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좀 많은 경기를 소화함에 따라서 송주희 감독이 조금 아직 안 나갔어요, 뻔. 네. 나 들었었는데, 네. 수비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네. 한 차례 슈팅을 때렸고 세컨볼까지 나희 선수가 한 번 더 슈팅을 시도해 봤네요. 네, 여기서. 네. 자, 사쿠 선수 앞에서 튀어오른 볼을 자, 박현 선수가 이 아지랑이 속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가까운 쪽을 봤고요. 우첸도! 들어갔어요! 드디어 우첸도가 터뜨렸습니다. 이대요. 드디어 활짝 웃는 우첸도네요. 네. 아,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자, 뛰어갑니다. 벤치로.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코너킥으로만 두 개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첸도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벤치로 달려갔고요. 네. 확실히 이제 코칭 스텝의 기대에 오늘 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얼마나 이 골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미진 네, 골 장면인데요. 네. 볼까요? 이번에도 박예은 정확하게 넣어줬고요. 네. 자, 우첸도의 한방 미소.
오늘 박예현 선수는 또 도움을 두 개나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경기에서는 두 개의 골을 만들어냈다면 오늘은 두 개의 도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네요. 네, 멀티 어시스트. 네, 멀티 어시스트. 네. 자, 등번호를 88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죠? 8번이 하나씩 하는 게 아스나. 자, 나희 쪽인데요. 네, 터치 좋았습니다. 나희예요. 나희. 두 명 앞에서 아, 아 좋아요. 밀어줬고 자, 아! 들어갔어요. 야, 3대 0이 됩니다. 자, 서지현의 골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지현 선수 이번 시즌 득점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 오늘도 하나 해 주네요. 네, 골 장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어떤 선수가 집어넣었는지 약간 혼란이 올 정도로 좀 거쳐가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네,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서지현 선수의 골로 보이는데요. 서지현 선수가 일단은 제스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서 나이 선수 제꼈고 아웃사이드로 네, 아~ 서지현 선수네요. 서지현 선수가 방향을 살짝 돌려놨군요. 네, 어우 지금 잘 깃발로 돌려놨어요. 이게 뭔가요? 네, 어우 사실 저희가 좀 날이 워낙 눈부시다 보니까 정확한 캐치를 못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원더골이었네요. 네, 아, 원더골이었네요. 네. 더 소리가 날 법한 골이었네. 그렇죠. 네. 자, 서지현 선수를 위해서 조금 자, 경주의 선수들은 말 그대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도 압박 좋았고요. 자, 강유미 제쳐냈습니다. 자, 비어있고 자 한 골 더 추가하는 우첸두. 네, 우첸두 선수가 또 추가골을 득점을 합니다. 네. 자, 앞서서는 굉장히 한방 미소를 보여줬다면 네. 자, 이번에는 약간 소소한 미소로 화답을 해주네요. 네. 아, 우첸두 선수 확실히 송주희 감독의 믿음에 오늘 굉장히 잘 부응을 하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강유미 선수의 압박도 돋보였죠. 그렇죠. 네. 강유민 선수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첸두 선수 앞에 자, 지금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 앞선 강유민의 커팅. 네, 강유민 선수 압박 좋았고 네, 패스까지 좋았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첸두 선수가 말 그대로 침착했고요. 이번에도 주발이 아닌 반대발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마치 좀 노린 듯이 네. 오른발을 오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발잡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 6대 4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왼발잡이 선수들이 오른발을 잘 쓰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또 기회입니다. 나희. 자, 우첸두 쪽 봐야죠. 자, 잘라줬어요. 헤트트릭이냐? 헤트트릭이냐? 어허! 자, 이번에는 김우민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잘 막았어요. 아, 이번 골 들어갔으면 헤트트릭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서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우첸두 선수가 이번엔 주발이 왼발로 해봤는데 야 막혀버렸네요. 주발로 골을 못 넣고 네. 네, 지금 머리랑 네, 반대발로 넣고 네, 있어요. 반대발로 넣고 있어요. 재밌는 선수네요. 네. 자, 정말 왼 추가시간 1분이 주어져 있거든요. 자,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광민이요. 좋아요. 올려줘야 돼요. 잘 올라갔어요. 아, 잘 뛰어졌어요. 이세진. 야, 지금은 김도현 선수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지금 크로스 좋았거든요. 네. 네. 오, 약간 미끌렸어요. 네. 네, 뭐 좋은 장면이었고 그 전에 이제 오프사이드였네요. 네.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스포츠도토와 경주한선의 12라운드 전반전에는 무려 4골이 나오면서 원정팀 경주가 크게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자, 자, 후반전을 준비한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홈팀 세종, 오른쪽이 어허. 원정팀 경주입니다. 자, 한 번에 잘 끊었어요. 정말 자, 패스 좋았고요. 그러나 이세진이 있습니다. 자, 이세진을 자, 지금은 또 정갈이에요. 그대로 슛. 네, 투바운드 되면서 지금은 김도현이 잘 잡아냈습니다. 세종 선수들이 전반 좀 약간 앞서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잘 넣어줬어요. 자, 강유미 쪽 있네요. 발 빠릅니다. 강유미 제쳐냈고 잘 잡고. 자, 지금 우첸두 막았어요. 야, 네,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유미. 야, 우첸두 선수가 오늘 해트트릭 기회를 두 번 지금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유미 선수가 이것까지는 허용 안 해주네요. 자, 같은 유미 이제 강유미 선수가 드러냈습니다만, 야, 이거를 또 김유미가 건져내네요. 알아봤습니다. 강유미.
어 빨라요 강유민. 강유민 선수는 잡았다면 일단 앞으로 달려갑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나이스 힛! 고! 어. 살짝 빗나갑니다. 네, 아 나이 선수. 네, 지금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던 서지현 선수를 빼주고요. 강태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 내내 네,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서지현 선수가 교체 아웃을 하고 네. 강태경 선수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네. 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선수인 강태경 선수가 또 기회를 받았고요. 네, 앞전 슈팅 장면인데 자, 제트디거든요. 네. 나이 선수가 강유미 강태경 자, 기회입니다. 넣어줬고 자, 주고 들어가네요. 강태경 들어가자마자 슛! 터닝 슛! 아! 들어왔어! 들어가자마자 골도 넣어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게 돌아서 지금 터닝 슛을 이뤘는데 네. 강태경 선수 네, 들어가자마자 지금 원더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걸 정말 멋지게 장식을 시키네요. 자,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좁은 공간에서 견고한 터치 이후에 지금 슈팅까지 지금 이뤄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강태경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또 기회를 부여받자마자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지켜내면서 네. 이게 골 장면인데 자 일단 이 원투가 좋았어요. 네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볼에서 이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네. 야 잘 때렸어요. 네 말 그대로 잘했다. 네 잘 네. 때렸어요. 아, 선제골도 이런 패턴이었었는데요. 서아리가 그대로 펀치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자 이런 거를 압박을 해줘야 돼요. 아 나이 터치 좋았고요. 뿌려줍니다. 또 열렸어요. 아 열려요. 강유미요. 강유미. 자 내중볼. 아 나이의 슛. 지금은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골키퍼. 자 계속해서 지금 경주 한수원이 빌드업을 통해서 강유미까지 이제 볼이 도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강유미 선수가 뿌려주는 건 웬만해서는 날카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손윤희가 잘 뛰어줬습니다. 사쿠 헤더. 지금 기회예요. 그대로 슛!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강유미 직접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사쿠 선수의 볼 처리가 다소 조금 아쉬웠는데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금 강유미 선수가 그대로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도움이 아니라 좀 득점까지 이어갔네요. 아 오늘 골 파티를 하고 있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데스타임까지 아이 신난다. 아 신날만 하죠. 네, 굉장히 흥이 많은 선수예요. 네. 선수가 골을 득점하였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일단은 자 여기서 아쉬웠어요. 네. 네. 아 말 그대로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사쿠 선수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드로 걷어낸다는 것이 조금 약하게 볼 처리가 되면서 강유미 선수한테 이어졌고 이것을 놓치지 않네. 자 조민아가 뛰어준 공. 자 지금은 막아야죠. 높게 떴습니다. 야 조금 급했어요. 네. 네. 지금 들어오는 탄력에 이제 왼발로 슈팅을 때려봤던 마가이아인데 한번 잡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만큼 이 스코어가 주는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조민아의 킥이 날카로웠습니다. 아하. 자, 상대 수비가 옆에서 좀 달려오는 게 시야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서 경주의 코너킥 역시나 짧게 자, 합니다. 서아리요. 자 서아리 그대로 슈팅 또 골대. 자 오늘 두 번 골대 맞힌 서아리 네. 선수인데요. 와 사실 저 각도에서 슈팅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앞전에 골대 맞았던 슈팅은 잘 볼까요? 네 이거는 노렸어요. 네. 네 앞전 슈팅은 약간의 크로스랑 겸비해서 올라갔는데 이번 건 노렸어요. 자 봤을 때는 좀 왼발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자 마가이아와 전가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이아가 때렸어. 지금은 자 이거 네!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자 지금 공이 어디 있나요? 네? 들어간 건가요?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한 골 만에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우당탕탕하다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말 그대로 오. 자 김도희를 준비.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펀칭이 골대에 맞았고 때린 공이 떼굴떼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였군요. 네 여기서 다시 들어간 볼이 김성민 선수의 발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김도영 골키퍼는 지금 항의를 하는 부분이 이 장면이거든요. 아 먼저 손을 댔거든요. 아 네. 요것은 이제 심판의 거의 재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눈치 게임을 좀 했었는데 네. 득점이 인정이 됐었고요. 네. 뭐 차징으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네. 왜냐면은 확실하게 김도현 선수가 공을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사이 공간 패스 좋았는데요. 잘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높게 뜨네요. 야 오랜만에 지금 이제 세종의 공격이었는데 아 오늘 임수빈 좋았거든요. 네. 자 보실까요? 수비 앞에 놓고 크로스 좋았는데요. 이야 이게 한다네요. 윤다경의 슛이 약간 빗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같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거든요. 자 등지는 플레이 강태규 넘어졌는데 자 나이에게 아, 그대로 퍼치 이번에 막았어요. 김우미가 이번엔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나이 선수가 지금 조금씩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잘 때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다 같이 조금 라인을 같이 올리면서 저렇게 미드필더 라인이 경주의 미드필더 라인이 이제 프리하게 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정말 날카로운 슈팅이었었는데 네. 이런 슈팅이 자꾸 나오거든요. 일단 하지만 요즘 경기력만 보면은 말 그대로 핵심입니다. 아 오, 나이 좋아요. 좋아요. 자 성큼성큼 1대 자, 나이, 이번에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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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대 이게 골대를 맞습니다. 아 나이 오늘 자 아직 골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자, 스피드로 그냥 네. 뚫어냈어요. 1대1 찬스였는데 잘 때렸지만 아 사실 이런 거 놓칠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 팀의 지금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주 미드필더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네. 자꾸 귀찮게 굴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좋아요. 줬어요. 막아요. 막아요. 아 지금 나이 선수와 비슷한 장면이 한 차례 나왔어요. 네. 교체 투입된 전소훈 선수가 자 이걸 막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돌려놨거든요. 막아요도 잘 때렸어요. 잘 때렸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송주희 감독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미 계속 갑니다. 네, 깔끔하게 뺐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갑니다. 자 일단 자, 내줬고요. 자 들어 올라가야 돼요. 전가에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도 바깥쪽이네요. 네 마가이야. 아 얼굴을 감싸집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안 맞았어요. 네. 네 공을 끝까지 못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일단 정갈이 잘 올려줬고요. 아 헤딩 후에 그렇죠. 네 조금 충돌 이렇게 두 팀의 경기에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스포츠토토와 경주한손의 12라운드 경기에서는 원정팀 경주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굉장한 득점에 대한 화력을 보여줬던 경주한수원 팀이고요. 세종스포츠